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 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극칭찬을 해주십니다. 혼자 하는 게 맞냐? 너무 넓다, 깨끗하다, 다육이 많고 화분 많고 쑥쑥이 비법 공개해주니 더할 나위 없다. 그 쑥쑥이 구독자님께 6만원, 12만원, 24만원 이상 구매 시 선물로 드리는 아이들, 예, 갑니다. 자, 화분 구매하시잖아요.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2kg 하나, 깔망 하나 갑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 시, 아유, 세상에, 쑥쑥이 2개, 깔망 2장 갑니다. 아, 이번 기회에 봄철에 분갈이 하려고 많이 준비하시면 쑥쑥 24만 원 이상 화분 구매하시잖아요. 쑥쑥이 10kg 하나, 택배비는 제가 물어요. 어느 분이 35만 원 구매하셨는데, 아, 그거 제가 다 계산해서 드렸고, 택배비까지 하니까, 아유, 세상에, 그런 이득이 어딨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칼라 자갈이요? 아, 나는 흰색만 필요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흰색 세트 달라 그러면 흰색 노랑 주황이 가고, 하나는 4천 원, 세 개만 원. 검정색만 달라. 뭐,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검정색 세트 달라 그러시면, 검정, 빨강, 보라. 이렇게 세 가지가 가고 하나 4,000원, 세 개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쑥쑥이 어떻게 만드는지요? 아, 쑥쑥이 만드는 거는 뒤에 우리 화분 영상 뒤에 진솔하게, 그리고 와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말씀하셨어요. 쑥쑥이는 뒤에서 한 번만 더 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화분 영상 갑니다. 네, 구독자님들, 오늘은 집중 바랍니다. 예은분 신특 1번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 아우, 비싸게 파는 게 아니죠. 예은분이나 도엔도분은 어디에서 구매하셔도 똑같습니다. 선물 받는데 흙, 좋은 흙 주는 데서 사세요. 자, 10.5, 그쵸? 그 다음에 높이요, 여기서부터 짱짱짱짱짱 9까지. 자, 그래서 예은분 신특 1번은 새로, 신이 붙여 있는 거는 새로 나왔다, 특자 붙어 있는 거는 자주 볼수 없다. 예은분 신특 1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아, 그때 본적 있는데, 나산거 있는데 가격 오른다면서 왜안 올랐어? 아유, 그런 말, 그런 말씀을. 자, 가격 이 아이, 이 아이. 자, 똑같이 제가 비교합니다. 요렇게, 예, 사이즈 셀게요. 자, 11.5. 아유, 사이즈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10.5. 맞죠? 예은분 4번. 모양은 똑같으나 크기가 다릅니다. 가격도 다릅니다. 자, 예은분 4번은 한개 2만, 12,000원, 5개 6만 원. 자, 심겨놓은 식재되어 있는 아이, 짠짠짠짠짠. 예, 구독자님들이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놀러 와서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면 제가, 맞아요. 농사 짓는, 어떻게 농사 짓냐, 땅을 파냐, 흙을 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막,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은분? 아, 봤어요? 제가 이거 가려고 했는데. 자, 요거. 제가 오늘 심었어요. 요거 진짜 이뻐요. 작은 사이즈는 15,000원, 큰 사이즈 18,000원인데요. 제가 피델리오 예전에 엄청 비쌀 때 13만 원에 샀나요? 어우, 19년도 거기서 샀어요, 파주. 자, 그러면 예은분 9번과 10번 가겠어요. 자, 9번과 10번 가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짠짠짠짠짠. 아, 거의 10 되죠? 그리고 여기가. 잠깐만 비껴봐라. 자, 11 되죠? 그 다음에 예은분 9번. 자. 뭐, 얘네 또왜 여기 왔대요? 니는 여기가 집이 아니야. 잘못하면 사이즈가 잘못 갔잖아. 그죠? 이렇게. 예음 10.5죠? 그리고 높이. 11.5 맞죠? 10이나 거의 다 되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갑니다. 예은분 9번은 10 곱하기 11. 한개 15,000원, 네개 6만 원. 예은분 10번은 한개 18,000원. 두개 하면 36,000원, 네개 72,000원. 제가 식재해 놓고 보니까 정말 예뻐요.
이게 약간 큰 사이즈예요. 18,000원, 3,000원 차이 나지요. 예, 18,000원짜리이고, 그리고 아우, 너희들 와봐라. 나래비 서봐라. 나래비 너는 뒤로 가고, 자, 나래비 서봐라. 요런 컬러들이 있어요. 4개 하셔도 좋고, 6개 하셔도 좋고, 수량만 말씀하시면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드려요. 예음문 9번과 10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음문 특이번이 있어요. 특이번 특자 붙어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아유, 사야 돼. 왜냐면 귀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어쩌면 2번하고 너무 비슷한데 아니에요. 틀려요.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볼까요? 왜냐면 두 개가 같은 스타일이어서 제가 저도 이렇게 달라요. 약간 호리호리하고 얘는 약간 항아리 스타일이에요. 자, 일단 번호를 갈게요. 예음문 특이번.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똑, 어머, 9cm. 어머, 여기 몇 cm야? 12cm. 맞죠? 12cm. 그 다음에 예음문 2번도, 이거 먼저 가게. 예음문 특이번. 12 곱하기 9. 12,000원. 5개 6만원. 요런 모양이에요. 약간. 모양이 약간 요렇게. 약간. 그죠? 그리고 얘는 항아리 스타일이에요. 예음분 2번. 그냥 예음분 특이번 달라, 예음분 2번 달라 이렇게 하셔요. 자, 한개 12,000원, 다섯 개 6만원인데 똑같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 틀린데 내가 특 2번 샀던가. 예, 약간 틀리죠? 약간 틀리죠? 예, 아유, 비슷하다고 해도 틀립니다. 틀려요. 자, 그다음에 제가 요 하나 보고 갈게. 예음분 5번요. 가장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 예음분 5번이요. 얘예요. 8.5 곱하기 8.5. 아, 종이컵하고 똑같아요, 사이즈가. 종이컵 사이즈. 자, 하나 12,000원, 다섯 개 6만원. 짠짠짠짠. 아유, 보조배수 구멍도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예음분 5번 갔고, 그리고 예음분 특 1번. 예음분 특 1번은 제가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 구독자님들이 왜 소개 안 하냐고 찾았어요. 자, 예음문 특 1번도 특이 붙여 있는 거는 자주 볼수 없다고 말했죠. 잘안 만들어요. 왜? 공정이 까다롭고 공임이 많이 들어가서. 자, 예음문 특 1번 12cm 맞죠? 높이는 9.5인데 다리가 툭툭합니다. 제가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뭐 짠짠짠짠짠. 제가 초보 시절에 진짜 얘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때 얼마 주고 샀어요? 어머, 세상에,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거의 비슷해요? 예음분 특 1번 12 곱하기 9.5 하나만 8,000원, 5개 9만원. 요렇게 항아리 4일입니다. 항아리 4일. 자, 이렇게 해서 예음분 특 1번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저희 그 이와랜드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아이들이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예요. 어머, 세상에, 그려. 다육이가 그렇게 큰 게, 콩분이. 자, 요 화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진짜로. 왜냐면 가성비 좋아요. 집에서 진짜 이뻐요. 11번이죠? 16.5 곱하기 10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16.5 맞죠? 그리고 높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10, 10 맞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컬러가 짠짠짠짠. 하나, 둘, 셋, 넷. 야까지 다섯 개. 그리고 또 있어요. 짠짠. 아우, 저 뒤에도 컬러 있는데. 아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컬러 있어요. 하나, 둘, 셋. 요런 컬러. 자,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 개구리 다리 예운. 명가의 명품. 아우, 그때 그 시절 얼마나 내가 사고 싶었는지. 아, 못 샀던. 예운분 11번입니다. 16.5 곱하기 10. 24,000원. 5개 하면 12만원. 컬러 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합니다. 요렇게 다섯 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색깔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런 컬러가 있어요. 제가 루비턴트 심었는데 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요렇게 예운분 11번. 여기 입구가 커서 좋아요. 16.5인데 24,000원이면 아주 가성비 좋아요. 11번이고 16.5 곱하기 10. 맞죠? 하나 24,000원. 그 다음에 다섯 개 12,000원. 그 다음에 예운분 12번. 어머, 얘 진짜 좋아요. 자, 사이즈요. 이렇게 갑니다. 어머, 16. 맞죠? 개구리 다리. 10.
12예요? 12, 아, 12.5나 되네. 칼라 이렇게 있고요. 짠짠짠짠짠짠짠. 완전히 우리 그 뚝배기? 칼국수집에서 나오는 김치 뚝배기? 아니에요? 아우, 미안합니다. 자, 색깔 너무 예뻐요. 자, 색깔이요? 더 있어요, 요 컬러도. 아우, 이뻐요. 짠짠짠짠짠. 예은분 12번. 한개 36,000원, 두개 하면 72,000원, 다섯 개 하면 18만원. 다섯 개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죠. 예, 맞아요. 컬러 다 보셨죠? 어머, 나이 컬러 또 예술이네. 그래도 한번 보고. 어머, 참. 그죠? 자, 예은분 12번. 그리고 예은분 13번. 지난번에 이거 많이 받으셨죠? 자, 예은분 13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은분 썼다, 락분 썼다, 도엔도 거 썼다, 분위기는 다, 또, 생뚱맞지 않아요. 자, 예은분 13번인데, 키가 조금 차이가 있네. 그럼, 자, 여기요. 17? 어머, 얘는 16.5. 16.5. 그리고, 봐요. 아, 얘는 17. 크기가 약간, 그리고 높이도, 얘는 14? 16. 얘는 14. 아유, 세상에. 날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나. 자, 하나는 36,000원 갔습니다. 그리고 두개 72,000원, 다섯 개 18만원인데, 내가 갔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얘는 깊이가 약간 있고, 예은분 12번은 약간 낮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만약에 세개 하셔도 좋을 듯 싶어요. 이렇게 앞에다 세개 놓고, 뒤에다 세개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을, 선반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세개 하셔요. 세개. 그 다음에 제가 요 화분, 예은분 신3번. 제가 지난번에 이 아이가 제가 그 4년 전에 샀던 샘플이로 주고 만들었더니 똑같지 않아요. 어쩌면 다 틀려요. 자, 예은분 신3번입니다. 가격은 36,000원이 같습니다. 자, 여기가 12. 여기도 12. 다 같아요. 높이는 제가 20cm 차거든요. 자, 이렇게. 색감요? 저 노랑만 이뻐요? 아유, 높기라뇨? 자, 주황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리고 여기 어유 이 색상 그리고 요 색상 요 색상 아유 다 이뻐요. 자 예은분 천천히요. 예은분 신 3번 12 곱하기 20이고 하나는 36,000원 두개 72,000원 네개 하면 144,000원.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리면 신 3번 두개 하시고 예은분 13번 두개 하시고 12번 두개 하시고 11번 두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레미파솔까지는 올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지없이 그 베란다에서 쓰시면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이게 저는 키핑장을 한 8개월 차 정도 갔는데 키핑장에 가니까 모두 언니들이 이 칼라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나도 갖고 싶어가지고. 자, 예은분이었습니다. 네, 장화네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